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 1월 6일부터 설교가 시작됐는데 벌써 2월달이죠.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 우리 1번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55번까지 했죠. 네, 55번까지. 오늘 56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55번이 야고보서 우리 1장 12절에서 15절을 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 15절을 봤습니다. 오늘 56번째 보겠습니다. 56번째 우리 56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이요. 우리 6장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네,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네, 우리 환희경님이요, 환희경님.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찾거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도다.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이미 그들은 뭐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을 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6장 10절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쉽게 풀면요.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그쵸? 성도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다, 악의 뿌리. 그러면 망해요, 흥해요? 망하죠, 그렇죠? 성도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을 저지르는 근원이 된다, 근원이. 그러니까 셀수 없는 악을 저지르게 돼 있다. 돈을 사랑하면 셀수 없는 악에 빠지게 돼 있다.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대. 믿음에서 떠난대. 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내 아들의 피로 네가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생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에 거해야 되겠죠? 믿음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대. 쉽게 말하면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치 있게 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괴로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는 것 자체가 이 근심이요. 악한 영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근심들이에요. 자, 고로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나라 못 가요. 그 나라 절대 못 갑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다. 오늘 57번째입니다. 57번이요.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이요.
신약 376페이지 전입니다. 376페이지 전이요. 네, 우리 세용 씨 말씀 보세요. 말씀 있죠. 네, 저를 노려보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세용 씨도 꼭 그 나라 가야죠. 자,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19절을 우리 세영 씨거든. 세영 씨. 형제들이 너희들이 미희하려 여친이 떠난 자를 울고 울어서 해서 하면. 네, 잘 읽으셨습니다. 네, 잘 읽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알아듣어요. 예. 자, 우리 20절 길선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벗겨버리지.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미혹된 거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제가 이제 자꾸 숫자가 많아지니까 중복되는 게 없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혹여나 중복되는 게 있으면 예외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자, 내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영생을 가진 자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대요. 아, 거듭나도 진리를 떠날 수 있나 봐요, 그죠? 진리를 떠난 상태로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 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아, 못 가죠.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중계동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분이 계시록에 굉장히 능통하신가 봐요. 계시록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신중하세요. 근데 이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거듭난 자가 지옥 갈 수 있느냐. 사실 이제 합동 측, 대신 측 중심으로 모인 이 목회자 모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한 분들이에요. 이제 그 깐깐한 분들이, 그리고 깐깐하기도 하지만, 그 사실 있잖아요. 월요일 날 목회자가 주일 날 힘들었을 텐데,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한 사람이 발표하고 나머지는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귀한 거예요. 왜냐면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주일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설교하듯이 발표하고, 나머지는 듣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12시쯤 식사하고, 1층에 이제 카페가 있어, 교회 카페가 있어, 차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름 굉장히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중계동 그 목사님은 영혼을 사랑하세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팔수 목사님을 초대한 이유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선이 있대요. 선이. 그러니까 나름 저랑 그 중계동 그 합동층 목사님 그 설교가 나름 비슷한가 봐요, 나름. 이게 한참 어긋나면 절대 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시록에 능통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구원론 얘기를 꺼냈는데, 거듭난 자가 지옥 갈 수 있느냐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요. 보편적인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을 밑쯤 가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냐, 삶이 필요하냐, 칼빈주의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느냐,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가느냐, 이쪽이나 저쪽이나를 이렇게 함부로 논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요. 그런데 저는 알미니안 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는 그 나라 못 가는 쪽으로 한 표를 던진다. 그러니까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요. 너희 중에, 거듭난 성도들 중에 미혹되어, 사탄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나, 그치겠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 나라 절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와도 진리를 떠날 수 있다. 믿음 안으로 들어와도 믿음을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니까, 이 미혹돼서 그 미혹된 길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거듭났는데 진리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런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는 참 있잖아요. 그런 진리를 떠난 성도를 돌아서게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또는 직분자든 뭐 성도님들이든 참 귀한 거죠.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그쵸? 진리를 떠난, 예. 우리가 참된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잠시 믿음을 떠났다 해서 거듭남이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떠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채로, 진리를 떠난 채로 있는 그 자체는 만약 그 자체로 돌아서지 않게 되면 사망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거 사망. 그러니까 거듭나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죽어도 한번 믿으면, 거듭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상한 거.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거듭나도 사망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진리를 떠나게 되면 사망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에서 나오지 않으면 뭐 멸망이죠, 뭐 멸망. 자, 우리 58번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한두 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지선이 자녀들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분명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오히려 의뢰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와 서로 사랑할지니 우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약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네.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네, 하와처럼 미혹당할 수 있다. 미혹은 진리를 떠나는 거고, 믿음을 떠나는 거고, 생명을 벗어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들입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은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는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벗어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네, 이렇게 증거한다고 또 여러분들 거듭난 자가 죄를 범하지 못한다? 전혀 안 그렇죠. 네, 아까도 거듭난 자가 진리를 떠난다 지금 진리를 떠난다. 예. 진리를 떠나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예. 진리를 떠나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도 하나님께서 태어나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입니다. 12절에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요. 너희가 거듭났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가인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살 수도 있다. 살 수도 있다. 가인처럼 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렇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예, 질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질투 때문에. 자,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나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의를 행치 않을 수 있다. 거듭나도 악하게 살 수 있다. 악하게 가인처럼. 그러니까 망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거듭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에 들어갈 수 있고 진리를 떠날 수 있고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인처럼 살 수 있다. 네, 59번입니다. 59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8절입니다. 우리 신약 380페이지 전후입니다. 380페이지 전후. 380페이지 전후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지금 기도받으러 오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18절에서 20절에 조심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구절. 자, 우리 3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요. 네. 우리 저 호영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종하시니라. 그들은 주의 노아의 날 정식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도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하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 인류의 그 인류를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죠. 네, 18절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부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저가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할 때요. 노아의 날 그 방주 사건 앞에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멸망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옥에 있대요, 옥에.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근데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의 가족 외에 불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2절을 보면요. 그런 만약 있잖아요. 어차피 그 나라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정해졌다면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어차피 있잖아요. 노아의 가족 빼놓고 어차피 지옥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다 죽을 걸 아셨을 텐데 왜 기다리셨을까? 왜 오래 기다려요? 다 죽을 텐데. 그래서 입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론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과 전혀 상관없는 것일까? 네. 물음표를 던져야 돼. 물음표를. 어차피 지옥 갈 자를 기다리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근데 오래 참으셨대요. 오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 20절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 한계, 그 우리의 연약한 그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론을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도 고려하고요. 알미니안주의도 고려하고 저는 다 고려해요. 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교수님이, 대전침신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을 텐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던 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학생들, 우리 침례교는 알미니안 주의와 칼빈주의의 중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맞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도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침례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그렇구나. 침례교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우리 침례교 내에도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교수님처럼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말씀을 많이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말씀을 읽는데 교수님 의견이 이 말씀대로. 나름 말씀대로 말씀과 많이 맞더라고요. 자, 우리 계속 봅니다. 계속.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간 거다 했다가 이단 시비에 논쟁에 붙인 적이 있어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19절을
해석을 못 하겠어요. 저는 제 한계입니다. 제 한계. 저는 뭐,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옥에 가셨다 안 가셨다 가서 그들에게 전파를 하셨다 전파를 안 했다 저는 19절에 대해서 침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있잖아요. 일단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이 문구와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거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뭐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해.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아무쪼록 순종하길 오래 참고 기다리셨겠죠. 그래서 구원은 순종과 상관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그 나라에 드리겠다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이게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냥 일방적인 선택하심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완벽한 답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워낙 이 구원론은 조금만 벗어나면 뭐 2단, 3단 나오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오늘 이제 중요한,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60번입니다. 60번. 오늘 가운데, 오늘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60번.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현이 아버님, 현이 아버님.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문제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는 마지막이 없더라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끄신 종주께 부탁할지요. 네, 17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17절이 하나님의 이 구원론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 뜻이에요. 거듭난 자들 안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그 구별이 이 벳전 4장 17절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것이 하나님 교회, 하나님 집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심판인 거. 교회 안에서 한마디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군다나 이게 베드로의 글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이 진짜 좋은 자입니다. 한때 주님을 배신했지만 오히려 있잖아요. 한때 주님을 배신했던 자들이 이렇게 꼬꼬라지잖아요. 이 진짜 믿음이 좋아요. 교회 안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27절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만일 교회 안에서부터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굉장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작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요, 누가 심판을 당하느냐? 17절에 말미에 나와요. 뭐예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예요. 염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19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선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천국 갈 거잖아요. 당연히 천국 갈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변함없는 하나님께 부탁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사는 자들은 당연히 그 나라 가겠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냐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도 포함되지만 교회 밖에 복음을 애초에 거부했던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0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부터 양과 염소를 바르는 심판이 시작이 된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61번째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신약 326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환희요 환희. 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한마디로 거듭났으면, 그죠?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위의 것을 찾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란 얘기예요. 거기는,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복수입니다. 육신의 정욕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네, 이 사욕은 절제 없는 더러운 정욕이에요.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이것들을 인하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랄지라도 육신의 정욕,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 성도랄지라도 빠질 수 있다.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렇죠? 돌이키면 다행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러고 살면 그 나라 못 가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 나라 가지 못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읽어놓고도 예를 들어 내가 세상 정욕을 좋아해요.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또 음란해요. 탐심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를 두려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귀신이 충만하면 3장 5절에 5절 6절을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렇게 해석 못 하도록 귀신이 미혹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거 나온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을 해. 그러니까 자가축사하는 교회가 귀한 교회다. 자가축사 하시라니까, 자가축사. 우리 지사님 반드시 해야 되고요. 홍철이 해야 되고, 길선이 해야 되고, 우리 수빈이, 현희 아버님, 환희경님, 우리 진철이, 뭐, 호영이 다 해야 되고, 다. 우리 사모. 우리 집사람도 해야 돼, 집사람도. 안 하는 사람은 간첩이다, 간첩. 진철이 간첩이에요? 아, 간첩 아니군요. 길선이도 자주 하죠, 그쵸? 예. 간첩 근처 가지 않았죠? 예,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돼. 네.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도, 거의 대부분, 자가축사 하셔야 됩니다. 자가축사. 저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해야 돼. 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오른손 왼손 바닥에 예수님 피가 진짜 묻었다 생각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피를 바른다 생각하고 문지르면서 예수님 피로 내 온 지체를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를 바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예수님 피야. 자기 전에는요 회개노트 감사노트를 쓰고 각각 기도를 해야 되니까 회개노트는 회개 기도는 예수님 피를, 회개라는 건 예수님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피로 씻겨야지,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수돗물로 씻기시려고? 회개 기도를 예수님 피로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회개 기도는 또한 예수님 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이 해야 될 8가지, 9가지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이 예수님 피로 도배를 하게 돼 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환희도 만 안 한다면, 우리 지선이도 안 한다면 오늘부터 회개노트, 감사노트, 저 다이소 가면 한 요 정도 한 1cm 두께의 그 스프링 노트 2,000원짜리가 있어요. 꼭 사가지고 맨 앞에다가 그 겉에 앞페이지에다가 2023년 0201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했다는 표시를 하고 시작하세요. 하시라니까. 다 해야 돼. 우리 현희 아버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환희, 호영이도 해야 돼, 호영이. 다 해야 돼, 다. 제가 옛날 같으면은 회초리를 준비해가지고 누구 손 다 좋아해도 되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 종아리 때리는 것도 진짜 어떤 면에서 정말 원하실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진짜 제가 저 여러분들 종아리 때리기 전에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다 하세요, 다. 다. 그죠, 여기 저 신발장, 지금 이제 들어오는 여러분들 신발 벗으면은 그 5단인가 6단인가 저희 그 신발장에 그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이 해야 될 8가지인가 9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네,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자,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자, 우리 62번, 우리 62번까지 마치겠습니다. 62번까지 하고
62번까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7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7절입니다. 6장 7절. 우리 나이도 그 조금 큰 걸로 호크막 거를 하나 사주면 좋은데. 예. 감동이 오는 분들은 아 그 감동이 오는 분들 딱 이렇게 진철이가 고개를 딱 숙이네 그냥. 나는 절대 사줄 수 없다. 요즘 돈이 없어서. 네, 감동이 오는 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문자 내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나이 거라 4만원대? 4만원대면 좋을 거예요. 4만원대? 아니다. 나이 거는 한 3만원대면 좋을 것 같아요. 3만원대? 3만원대. 네, 한 뼘이 한 뼘. 한 뼘이 이게 20cm인가? 예. 네. 세로로 한 뼘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뼘.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갖고 다니는 거는 너무 작으니까 학교 갈 때 들고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예, 우리 나이 학교 갈 때 그 생계차 들고 다니세요. 알았죠? 예. 들고 다니세요. 그 전에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단을 다 가본 사람이에요. 웬만한 거 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진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다 가본 사람. 그런데, 여호와 증인을 한번 가봤는데, 그 여호와 증인 그 리더 되는 사람의 딸이 학교 다닐 때 학교 갈 때 성경책을 들고 와요. 성경책을요. 이단이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해요. 근데 이게 미혹이 되면 답이 없어. 미혹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자, 우리 6장 우리 7절 8절 우리 라인 성경책을 선물해 주고 싶은 사람은 예배 후에 네,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도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헌신한다면 제가 옥션이나 그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캡처를 해서 보낼 테니까 똑같은 걸 사서 저희 교회 주소나 예배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6장 7절이 무서운 거예요. 성도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불신자 얘기할 필요 없죠, 그죠?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성도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예, 지옥 간다. 염소죠, 염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는 자는 되겠지만 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성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7절, 8절을 해석하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요, 옛날 성도들은 특히 이제 이 7절 이 중반부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구절을 옛날 성도들은 많이 얘기했어요. 서로가. 덕담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많이. 옛날처럼 안 해요. 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랑 배치가, 서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알미니안주의,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